안녕하십니까.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. 오늘은 조선시대 농경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우리 선조들은 논밭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식사도 그 논밭에서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는데요. 그 당시 맛있는 이 쌀과 가진 야채,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고추와 그리고 이 마늘을, 건강에 좋은 이 마늘을 넣고, 그리고 또 이 생강을 넣고, 또 고추장을 이렇게 듬뿍 떠넣은 뒤에 비비다가 더욱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섞어서 골고루 잘 비벼서 먹었다고 합니다. 맛있게. 그리고 이 물도 없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벼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타작할 때 쓰이는 이 도구는 마치 큰 빗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도구의 이름은 모릅니다.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벼의 타작, 엄마, 야! 그리고 이렇게 벼의 타작을 다 끝낸 농부는 이와 같은 갈고리로 남은 벼집들을 긁어 모아서 소의 여물로 주거나 이 퇴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타작을 한 곡식을 이렇게 키질을 해서 이 곡식 속에 섞여 있는 이 불순물들을 골라냈는데요. 정말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. 김병만의 역사 스페셜.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?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.